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도발과 관련해서 남북경협을 강조했습니다.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보도에 최유진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을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.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.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하라고 덧붙였습니다. 아울러 우리 경제의 최대 장점인 역동성을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혁신 역량을 내세우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, 전기차와 수소차 등 신산업 분야 성장에도 주목했습니다.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.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. 일본이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을 평화 경제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,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. 일본과 차별화하는 의지로 보입니다. 경제 강국으로서 새로운 승리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국민들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KTV 최효진입니다.